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육군 24단이 혹한기 사격 집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차세대 K2 전차가 처음으로 참가해 120mm 주포와 기관총 사격 등 막강한 공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육군 24단의 혹한기 훈련 현장입니다. 차세대 K2 전차가 처음으로 혹한기 사격 집중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위용을 뽐내며 굴곡진 산길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120mm 주포가 1200m밖에 표적에 사격을 가합니다. 표적에 나눠진 가로세로 60cm 부분까지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자동 탄약 장전 장치가 탑재돼 탄약 수가 없이도 더욱 신속하게 연속 포사격이 가능합니다. 육군의 차세대 주역이 될 K2 전차는 표적 탐지부터 탄약 장전과 사격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최첨단 공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주포 외에도 K6와 M60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주포 0점 사격과 기관총 사격 외에도 사격 시 승무원들의 협동 능력과 각종 표적에 대한 제압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부대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도 적과 싸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실전 배치된 K2 전차는 올 상반기까지 100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앞으로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사이버 작전은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하게 됩니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 사이버 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사이버 작전을 지도 감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던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업무 중 합참의장도 사이버 작전을 조정 통제할 수 있게 돼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 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가 육윤회 부의사관 등 3명을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했습니다. 육윤회 국장은 1996년 국방부 최초의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돼 홍보와 보건, 예산, 군수 등의 분야에서 핵심 과장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국방부 최초의 여성 부의사관으로 승진했고 이번에도 최초의 여성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김정섭 국장은 미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관계학 전문가로 판단력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주 국장은 9급 공채 출신으로 35년 동안 국방부의 인사와 예산, 감사, 정보화 등 분야를 두루 경험했고 상하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균혜 국장과 김정섭 국장은 각각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립외교원으로 교육 파견되며 유동주 국장은 전북지방병무청장으로 취임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0일 국방부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한민구 장관을 만나 현재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에 있다며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도 토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장관과 블링컨 부장관은 남북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하고 특히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9일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기회는 열려 있다며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취임 이후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인플루엔자와 폐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우리 군 장병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2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월 중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매년 11월부터 4월 사이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증상은 일반 감기보다 심하지만 해열제와 휴식 등으로 수일 내 완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염이 폐까지 진행되면 폐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예년보다 폐렴 발생률이 높아 부대 관리와 환자 진료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열과 지속적 기침, 흉통 증상을 보이는 인원이 발생하면 즉시 군의관이 진료한 뒤 조기 입원 치료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와 폐렴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와 양치질 등 개인 위생 상태를 청결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침 예절 지키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부대는 주기적인 실내 환기와 습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하고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할 경우 실내 집체 교육을 자제해야 합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각 군 병원들은 법정 감염병 감시 체계와 더불어 폐렴 감시 체계를 철저히 가동하고 각급 부대는 인플루엔자와 폐렴 관련 예방 활동을 장병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정보통신체계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 관련 업체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명회는 국통사가 올해 추진하는 정보통신체계 사업의 주요 내용을 민간업체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해 관련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올해 국통사가 추진하는 정보통신체계 사업은 노후 교환기 교체 공사와 PC 구매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으로 203억여 원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와 달리 참여 업체에 올해 예정돼 있는 사업별로 목적과 예산, 사업 기간과 공고 예정월 등 세부 정보가 담긴 사업 목록표를 제공해 참여 업체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고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가 러일 전쟁 당시 제물포 해전에서 희생된 러시아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주관으로 거행된 이번 행사는 러일 전쟁 당시 일본 해군과 교전 중 침몰한 러시아 해군 바랴크 코리츠함과 승조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와 국방부관 등 러시아 측 관계자 10여 명은 해군 인방사가 지원한 초계함을 타고 당시 러시아 함정 전몰 장소로 이동해 해상 혼화를 했습니다. 이어 인천 연안부두 친수공원으로 이동한 일행은 제물포 해전 러시아 추모비에서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바랴크 코리츠함은 일본 함정과 치열한 전투 중 전멸 위기에 처하자 자폭을 선택하고 인천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수장된 해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군 인방사는 양국 우호 증진과 군사 외교 활성화를 위해 추모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수리탄 투척 훈련을 해보신 기억, 군 장병이나 예비역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실제 수리탄 투척 훈련의 경우 자칫 실수라도 하면 인명피해 위험성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연습용 수류탄이 있는데요. 무게와 모양이 실제와 똑같아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산 방산인 오늘은 한국 시에노테크에서 개발한 연습용 수류탄을 윤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전 클립을 제낀 다음 안전 핀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4초 뒤 땅 위에 올려둔 수류탄이 폭음과 함께 파편 형태의 흙먼지로 흩어집니다. 한국 시에노테크가 개발한 흙으로 만든 연습용 수류탄입니다.
흑수류탄의 가장 큰 장점은 훈련 중 실수로 놓쳐도 인명 피해 걱정이 없다는 것. 손에 올려놓고 터뜨려도 안전합니다. 현재 육군과 해군, 공군에 연 250만 발, 지금까지 5년 동안 1,300만 발이 납품된 상태. 실제 수류탄과 무게와 모양이 똑같아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거기들은 신관은 전부 다 친환경 아답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 군인들이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수류탄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터지는 연습용 수류탄 제작을 위해선 주 원료인 흙과 화약이 정밀하게 조합돼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흙을 여러 차례 반죽해 실수류탄과 같은 무게와 모양으로 찍어내고 그 안에 0.9g의 화약을 충전시킨 다음 터질 때 파편이 흙먼지로 흩어져야 합격. 5년 동안 연구개발과 노하우가 축적돼 꽃 피워낸 성과로 탄약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방사청 DQ마크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보면 되죠.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투입을 해야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연구개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개발하는데 모든 그 역량을 총동원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수출 다각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정받은 우수성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세계 33개국 정도의 저희들 샘플과 실질적인 물량을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물량이 뭐 대량의 물량은 아니지만 중동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그 여러 국가에서는 저희 제품을 지금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금년 들어서 동유럽 쪽에도 전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세계에 나가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작게는 한 회사에 그 도움이 되겠지만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흙으로 제작된 연습용 수류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60만 군장병의 안전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따뜻한 병역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두려움이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또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곁에 있는 전우가 힘이 되어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군에서 자신만의 두려움을 극복한 육군 3보급장 조영상 상병 얘긴데요. 함께 보시죠. 견디기 힘든 공포심. 예전부터 있던 폐쇄 공포증은 입대 후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군 생활을 포기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렇게 좀 어둡고 조그만한 그런 공간에 있으면 그냥 괜히 이제 막 숨이 막히고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 곁을 지켜준 전우. 곁에서 볼 때 이제 너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걱정도 많이 됐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입소하자마자 이제 첫날 저녁에 이제 소등을 하고 취침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도 똑같이 자리에 누웠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잠이 안 들고 뭔가 답답하고 막 숨을 못 이제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옆에서 같이 이제 잠을 잤었던 동기 한 명이 제가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내일 또 훈련이 있으니까 좀 자둬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좀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다. 조금만 더 버텨봐라. 27 동갑 친구.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공포심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이제 걱정을 하고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의지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훈련소 과정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겨냈고 각자의 부대로 흩어져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대 배치 후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다잡았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부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새 무슨 일 있어? 수 회장님, 혹시 저 지금이라도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왜? 갑자기 군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여자친구가 어떤 상황이고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그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게 면담을 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더 적응이 될 거다 하고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저에게는 이 군대라는 공간에서 이런 만난 인연들이 정말 소중하고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처음에는 군대라는 이런 그 일반적인 편견, 선입견 때문에 이제 조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군대에 와보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게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11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연례 확장 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측에서는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측에서는 엘레인번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 등 한미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대응 절차를 논의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10일 국방벤처센터에서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소개하는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수사업화 설명회는 지난해의 경우 20여 차례 개최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승인 건수가 2013년과 비교해 155%가 증가해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전국 각 지역에서 모두 2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군 삼함대 기지전대가 기존 전입장병들의 조기 복무 적응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체감형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지전대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함정에서 육상부대로 전입 온 20여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4박 5일 동안 타부대 근무와 사회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입 장병들은 타부대 근무 체험을 통해 함대의 임무 특성을 이해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육군 학생 군사학교가 학군 사관 56기와 57기를 모집합니다. 임관일 기준 만 20세에서 27세 이하 남녀로 56기는 2학년 남녀 재학생, 57기는 1학년 남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며 6월 12일 최종 발표합니다. 세부사항은 학군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추위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당분간 평년 기온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요. 날이 좀 풀어지면 마음도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인플루엔자가 2월에 절정에 다다를 거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망도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